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ST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면,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찍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근로자의 날에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연휴, 이렇게 또 쉬는 날, 예, 되면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또 영상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죠. 제가 예전에 찍었었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종목이 이제 또 ST큐브죠. 그래서 ST큐브 영상을 이제 오늘 찍어야겠다. 여전히 관리 종목이네라고 보고, 오늘 뭐 장중에 뭐 뉴스가 나왔네 정도까진 봤어요. 예, 그래서 한 십몇 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래서 찍는 건 아니었고요, 진짜로. 예, 뭐 오랜만에 한번 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또 ST큐브, 그러니까 제가 뭐 찍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을 좀 바꿔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ST큐브 꾸준히 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T큐브 주주분들, 아, 또 그간 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또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 혹시 뭐 이러셨을 텐데, 아, 저도 또 바이오 종목들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ST큐브, 예, ST큐브라고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ST큐브 찾는다 하면 또 제가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할수 있으니까 많이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ST큐브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가는 거는 완전 대세 폭락장 이후에 뭐 이유 없이 수급이 가벼워져서 가는 거 말고는 따로 없어요. 네,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T큐브 넬마스토바트. 오랜만에 이름 불러보네요. 넬마스토바트. 암세포 파괴력 극대화를 규명했다. 암세포 파괴력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미국 법인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BTN1A1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T세포 매개 사례를 방해하는 것을 알렸지만 그동안 정확한 메커니즘이 알려지진 않았다. 예,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예,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는 당연히 자기 회사를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주가의 상승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그치만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이 밀려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예, 또 실제로 또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겸해서 좀 급등을 한것 같은데, 어쨌든 BTN1A1은 최상위 조절자라는 의미는 PDL1 발현을 억제한다는 의미다. 에이, 뭐 이거 우리가 사실 뭐 ST큐브 주주분들이라면 이걸 모르는 경우가 없죠. 저도 이걸 진짜 거의 외우듯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은 밑에 있겠죠. 에, 쭉 보면은 다국적 제약사 포함 40개가 관심을 갖고 있다. 에, AACR에서 높은 인기가 있는 발표였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상 2상까지 진입하자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 같다. 단순 흥미가 아니라 사전 학습을 온 상태였다. 예, 문의한 기업들이. 예, 그래서 6월에 바이오 USA 참가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월달, 5월 말에 뭐가 있죠? 아스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거의 근 1년이에요. 근 1년 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상으로는 1차적으로 저항대가 어디 형성이 되어 있죠? 추세상으로 7,5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7,500원을 뚫고 쳐 올라가 준다 하면은 여러분들 만 원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가격 구간에 의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여기 추세 여기 이렇게 맞고 밀리던 구간 이렇게 돌려줬으니까 이렇게 뚫어주면 만 원은 금방 가겠지 했는데, 결국 중요한 게 어디죠? 잊혀지지가 않네. 12,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러면 ST큐브 주주분들 중에 내가 비중이 풀로 꽉차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7,500원 타고 아니면 눈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만 원까지 타는 거 보고 여기서 비중을 추가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당장 뭐 예, 뭐라 그래야 되죠? 상장 폐지 뭐 이런 노이즈는 사실 없으니까 올해는, 그죠? 올해는 없기 때문에 우리 ST큐브 요번에는 기회를 준다면 한번 정도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월봉 상으로도 최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즉 만 원 이하 구간, 그러니까 7,500원 추세 돌려놓고 7,500원 추세 돌려놓고 그 다음에 만 원 언저리 부근에 대한 여기 돌려놓고 이 구간에 좀 주가가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뭐 비중을 실어볼,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6월 달에 바이오 학회들도 있고 이미 주가가 굉장히 싼 구간에 내려와 있습니다. 싼 구간이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미 진짜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예, 밑으로 6,000원 라운드 피겨 구간 딱 잡아놓고 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비중 한번 다 내려왔어요. 씨. 다 내려왔습니다. 예. 이 구간이 결국 우리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ST큐브 찍을 때도 주가와 상관없이 드렸던 말이 뭐였냐면은 ST큐브가 하고자 하는 것과 가고자 하는 길이 뻥카가 아니면 이거는 재료는 너무 좋다. 사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료는 너무 좋다. 근데 너무 관리 종목 들어간 거 좀 선 넘었죠. 사실상 관리 종목 넘어 들어간 거는 이거는 굉장히 선이 넘었다 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리 종목 들어간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료적인 관점을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재료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ST큐브 주주분들 포인트, 맥점이 될 수 있는 구간 꼭 잘 살피는 거 체크. 그리고 또 뭐? 재료적인 부분 까지만 체크해 주신다면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뭐 그간 고생하셨던 것에 대한 보상은 한 번 정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우리 또 ST큐브 주주분들 많이들 또 찾아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인사드리는 상황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ST큐브 보고 왔습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